네, 저희가 지진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가 정리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에서 이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앙은 전북 부안에서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이며, 이 지진 발생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아서 흔들림이 컸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이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당초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해 지진 규모는 4.7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추후 상세 분석 결과 이 지진 규모를 4.8로 기상청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크게 흔들린 곳은 진앙지인 전북 지역입니다. 이 전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이 심할 경우엔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정도인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인근 전남에서도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4가, 이 그 밖에 충청과 영남 곳곳에서도 지진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지진 유감 신고는 전북 60여 건을 비롯해 이 전국에서 200건 안팎이 접수됐습니다. 이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면 낙하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해야 되고, 이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이 출입문이 닫혀 갇히지 않도록 문에 의자 등을 걸쳐놓는 게 좋습니다. 또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면 이 최대한 빠르게 건물 밖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앙은 전북 부안에서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아서 흔들림이 컸습니다. 이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고, 규모 이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 당초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해 지진 규모는 4.7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 추후 상세 분석한 결과 이 지진 규모를 기상청이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장 크게 흔들린 곳은 진앙지인 전북 지역입니다. 이 전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심할 경우엔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정도인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인근 전남에서도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 정도인 진도 4가, 이 그 밖에 충청과 영남 곳곳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 지진 유감 신고는 전북 60여 건을 비롯해 이 전국에서 200건 안팎이 접수됐습니다. 이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면 낙하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해야 되고, 이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이 출입문이 닫혀 갇히지 않도록 문에 의자 등을 걸쳐놓는 게 좋습니다. 또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면 최대한 빠르게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